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패턴 수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쉽게 수정하는 방법 말고, 조금 이제 FM대로 수정을 하는 방법을 적다 보니까 이제 영상까지 오게 됐어요. 질문 내용을 먼저 볼까요? 네, 개동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패턴이 위에 턱이 큰게 있어서 옆선이 크게 사선져서, 이 옆선을 수정하는 방법을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허리 아래쪽 턱을 없애고 옆선이 너무 사선진 거를 그냥 밑으로 쭉 내리자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패턴을 보면은 이제 이 패턴입니다. 우선 이제 불필요한 조각도 좀 있고 시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씨들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수정을 할 패턴들이 이렇게 될 건데, 위에는 수정을 안할 건데, 그래도 맞춰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쉬운 방법. 사실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뭐 없고 내리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가 뾰족해질 수 있죠. 여기 컨트롤을 했을 때 뾰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옷 만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뭐 옆선이야, 뭐 그냥 내려주고. 그리고 일자로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신다면은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러면은 이제 암홀 돌아가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옆선이 좀긴 기장이다. 지금 이제 문의 주신 거는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니에요. 70cm 정도니까 이거는 셔츠 정도 기장이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원피스로 했을 때 여기 너무 내려오잖아요. 근데 밑에가 좁아지니까 그럴 때는 한 무릎 정도 위치를 잡아서 트임을 해주시면 되겠죠. 트임을 해주시면은 뭐 밑단이 좁아져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게 그냥 쉬운 방법이고 뭐 원하시는 게 기장이 70cm 정도였으니까 70 정도로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뒤가 많이 파여있죠. 뒷목이 뒤로 확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제 안 넘어간다 생각을 하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0 빼기 12, 58cm. 이러면은 기장이 한요 정도 되는 셔츠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해보면 가장 쉬운 거 그냥 수직으로 내리시고 셔츠라면은 좀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허리가 들어간 걸 원한다 아니면은 조금 셔츠 모양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살짝 오히려 옆으로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1cm 뺐는데 요런 쉐입이 나오네요. 그리고 밑단은 집에 가지고 있는 셔츠, 뭐, 최소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셔츠를 대고 라인을 그려주세요. 뭐,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볼록 오목한 밑단이 있는 셔츠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셔츠 밑단을 대고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은 아닌데,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옷 만드는 거 문제 없고, 위에 턱도 이제 요청해주신 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밑에는 그냥 뭐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FM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FM대로 하게 되면은 우선 기장을 유지를 해놓을게요. FM대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패턴을 찢어버리는 과정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패턴이 어떻게 수정이 됐어? 이렇게 됐을까? 그걸 한번 유추를 해봐야 돼요. 모든 패턴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원형 그렸을 때 요크가 있고 뒤에 턱 있고 그런 원형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수정을 해놓은 패턴들이겠죠? 그럼 원형에서 어떻게 그 패턴이 나왔을까? 이거를 제가 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구입을 하셨거나 어디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뭐 얻었거나 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대략적인 거는 이제 유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턱 있죠, 턱? 이 허리 쪽에 있는 턱은 다트, 일부는 다트였을 것이고, 원형에 있는 다트였을 것이고, 일부는 그냥 찢어서 벌렸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턱. 위에 있는 턱은 원형에서 이런 턱이 없죠. 그러니까 찢어서 벌렸을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이턱 양쪽 선을 연장을 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한요 정도 와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연장을 해봅니다. 일단 예측을 하기를, 얘는 다트였을 거예요. 너는 다트. 그렇기 때문에 유지.
그리고 얘는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삭제하는 걸로 이제 의도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이렇게 삭제. 얘도 일단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일단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7cm죠. 7cm. 얘는 7cm. 이건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 일단 요거를 없애야 돼요.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야 됩니다. 일단 삭제. 아, 얘는 일단 삭제로. 일단 삭제. 아, 그리고 저는 헷갈리지 않게 복사를 해둘게요. 직접 하시는 분들은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 복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얘를 삭제하는 방법.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접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종이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뜯어지겠죠. 그래서 가운데 선을 더 연장을 해서 끝에 딱 맞물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일단 삭제한다고 했죠. 이렇게 슥슥슥 이제 연필로 지워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을 다시 합쳐줍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턱을 넣어줄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턱의 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삭제를 해줄 때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삭제를 했더니 이렇게 옆선을 딱 땡겨와서 붙여보니 옆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얘는 옆선에서 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선에서 벌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위에서 찢어서 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맞춰보면은 말도 안 되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찢어서 벌리고 턱의 각도를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턱의 각도를 임의로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만나게 했을 경우 어색하게 되니까 조금 뒤로 갈까요? 가운데 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선만 연장을 시켜서 패턴 어디에 만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암홀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맞는데 수정이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모서리로 가까운 모서리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 옆에 선을 그 모서리점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삭제. 삭제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옆선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통 이렇게 쭉 내렸을 때 몇 센치 정도? 4cm는 너무 많은데 한 1.5cm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원형의 쉐입이거든요. 이럴 경우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다면은 패턴 원형에서 뒤에가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파여있는 원형을 사용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다트 값이, 그러니까 절개, 몸이 슬림한 옷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절개가 있어서 뒷중심에 이렇게 다트량이 들어가죠. 그 양이 적을 때는 뭐 1에서 많을 때는 뭐 1.5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1.5를 이동을 할 건데 사실 이 선을 다시 옆으로 확 당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옆선을 어차피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가 됐겠구나 라고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선 지우고 그리고 원하는 기장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수직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불필요한 선 지워버리고 얘는 원래 다트였을 건데 뭐 다트가 생겼다면은 뭐 한 이렇게 생겼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거 없애버릴 거니까. 근데 몸판이 어떻게 생겼었을지 예측을 하고 넘어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아마 패턴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형이 이렇게 생겨서 원형이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좀 구분이 잘 되도록 초록색 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빨간색 선으로 바꿨네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디자인 라인을 잡는 거예요. 뭐 밑단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 어떤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자기가 자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잡아줘도 되고요. 그리고 엉덩이 둘레 봐야겠죠. 엉덩이 둘레를 보니까 지금 한 27 정도 나오는데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지만 보통 셔츠가 약간 A로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를 다 접어서 이제 원상복구했더니 허리의 높이가 나오죠. 허리의 높이를 보고
이 선에 잘라서 살짝 커리를 넣어주셔도 되겠죠. 저는 한 0.5 정도 넣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허리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셔츠를 어떤 디자인으로 이제 의도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디자인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턱을 만들어야겠죠. 제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이 선을 지우지 않은 이유, 얘를 맨 밑단까지 다시 내려주세요. 다시 내리고, 자, 여기서 한번더 복사를 할게요. 내리고 불필요한 선, 저희는 지금 이 원형의 선이 필요가 없죠.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요 선을 찢어서 벌려줍니다. 얼마? 아까 있었던 7cm. 이렇게 다시 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FM대로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아까 처음 수정했던 선을 지금 제가 좀 지웠지만 대충 다시 그려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턱을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 그냥 쉽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냥 수정을 했던 부분,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턱 같은 경우는 중간에 꼭 끝까지 다 그릴 필요 없이 중간에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밑단 라인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다듬어 주시면은 그냥 이게 뭐 셔츠죠, 셔츠. 뒤에 턱 들어간 셔츠. 요그 뒤에 이렇게 딱 붙을 거고. 자, 아까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냥 패턴상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뭐 대략 이렇게 뭐 밑단의 모양은 일단 똑같진 않겠죠. 이 상태에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초록색이 간단하게 수정한 거고, 빨간색이 그냥 FM대로 수정을 한 겁니다. 아, 우선 힙 쪽으로 1cm 더 빼주고, 그리고 가운데 선,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가운데 선다 지워줄게요. 자,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다르긴 하죠. 근데 사실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이 가장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밑단 같은 경우는 옆선에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밑단이 딱 됐을 때, 너무 큰데? 33cm는 너무 큰것 같아. 그냥 나는 한 5cm 더 줄여버릴 거야. 아, 5cm 너무 많고, 한 4cm 줄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모양은 또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모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모리, 얘를 이렇게 살짝 겹쳐볼게요. 이렇게 겹쳤을 때, 빨간색대로 하지 않고 초록색,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정한 대로 했으면은 이 아모리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봉제를 하게 되면은 요크랑 딱 갖다 붙게 되면은 얘는 무슨 색으로 할까? 보기 좋게 보라색으로 할게요. 얘를 이렇게 갖다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이뒤 요크의 다트량이 초록색,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정한 패턴은 조금 더큰 거죠. 빨간색, 좀 FM대로 한 거는 다트량이 좀 작습니다. 뒤 견갑골 다트가 커져 있기 때문에 봉제를 했을 때 여기가 볼록 살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건데, 원단에 따라서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원단이 일반적인 셔츠, 우븐 원단이라면은 그 차이가 예, 좀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밑에 부분,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고 아,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초록색 요거 했던 대로 옆선 쭉 내려서 이제 밑단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맞춰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옷은 됩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만들려면은 자기가 좀더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서 봉제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